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오늘은 좀 안타깝게도 세이브 파일이 한번 날라가가지고 없네. 뭐라고 해야 되지? 쿠샷부터 다시 했어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한 시간 정도. 시간까지는 아니려나. 아무튼 꽤 오랜 시간을 예전 거를 다시 하고 드디어 신전까지 되돌아왔어요. 예. 이후에 얼음마사를 얻는 데까지 진행을 이미 했는데 그게 날라가가지고 지금 몹시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나뭇가지가 결국 안 나왔네요.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데. 마지막 거 붙이다가 뒤에 있는 게 꺼질 느낌인데. 성공했네요. 지난번이었는지. 어차피 녹화분이 업로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라서 아무튼 어루마사까지는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했던 거라. 씁쓸하죠.
헷갈리거든요. 저 아래에 있는 거 스위치구나. 6650이 스위치를 켜줄게요. 지금 물이 흐르는 곳은 약간 지금 맑게 켜졌다 꺼졌다. 라는 표시가 나고 있어서 수도관이라고 해야 되나? 수도를 열어줘야 됩니다. 올라갈 수 있나? 위에 올라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화살까지는 얻을 생각이고, 그러고 보니까 그 해마를 데리고 가는 부분에 길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해마를 안 놔주고 진행을 해봤는데, 연인 해마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인 해마 앞에다 던졌던 하트 조각을 하나 얻었습니다. 지난번이랑 다른 부분은 거기라 아마 루피나 아이템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정 두 개는 챙겨놨고요. 자, 먹어. 바로 내려가죠. 지금 물이 안쪽으로만 흐르는데, 그래서 매우 번거로워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약이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그냥 서 있었는데 방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더라. 하나도 안 쏘니? 쟤는 그냥 부딪히죠. 좁아서 잘못하다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여긴 지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좀 차선체 같은 것도 없고. 얼음 화살은 얻기 전이고 지금 쓸데 없네요. 일단 나가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나가면 나갈 수 있습니다. 입구가 몇 개 보이는데 어차피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여기 위.
위치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도를 얻었던 것 같아요. 소문상자가 나무기 때문에 혹샷이 사용 가능합니다. 지도를 얻었고요. 저 위는 당장 갈 수가 없으니까 열쇠를 얻어야 되는데 옆으로 진행하면서 저기서 얻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부메랑이 좁아서 맞으려나 했는데 맞긴 하네요. 소리가 나는 게 저쪽 위에 많이 남았습니다. 부메랑이 안 닿죠? 일단 샷으로 내려갔더니 떨어지네요. 쫓아가서 때려주죠. 우리 때리는 거예요. 됐다. 나뭇가지가 나왔는데 고무상자도 나타났네요. 저게 열쇠가 있을 거예요. 피하려니까 귀찮더라고요. 아무튼 나침반을 얻으면 이제 보물상자 위치가 다 보이게 되고요. 얘는 열쇠. 드디어 열쇠를 얻었네요. 자, 그러면은 위쪽으로 일단 올라가서
다음 방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얼음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됩니다. 얼음 화산이 있어야 진행이 되는 공간이라. 운이 좋네요. 여기 오려고 했던 건데 금방에 왔어요. 너무 가까워서 사라졌네. 두 번. 물에 빠졌네. 기다리죠. 물에 또 빠졌네. 저기 가까이 가면은 사라질 거라. 공격을 반사해주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얼음 화살을 얻어야 뭔가를 할 수가 있어서 또 떨어졌네요. 부메랑으로 처리를 시도해보는데 됐다.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왔습니다. 옆방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양쪽에 슬램 같은 게 있는데 일단 무시하고 아이템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들어가면 중간 보스 좀 더 앞으로 가야 되나? 이런 스타일의 보스전이 나왔던 게 몇 번 있는데 그냥 보스가 아닌데.
되고요. 끝났나요? 그러면 이제 얼음 화살이 나오겠네요. 지난번에 여기까지 오는데 한 35분쯤 6분? 뭐 거의 40분 정도 걸렸었는데, 왜냐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몰라서 헤맸거든요. 일단 아이템 회수를 끝냈고, 회수라고 하면 좀 그렇게 그렇지만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죽나요? 일단 나가죠.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네요. 얼음 화살은 바닥에다 쏘면 원래 그 이렇게 보드름이 생기는데, 여기는 지금 보드름도 안 생기고 있어서 어떻게 올라가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쪽이 뿐이긴 한데 수압이 세서 나갈 수 없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주면 되고요. 이미 아까 나갔던 길이라 여기는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쪽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실패했고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들어왔네. 여긴 아까 혹샷을 써서 넘어갔던 그러니까 그 처음 지도를 얻었던 위치고요. 대충 이 옆쪽에 하나 만들어주고 올라탔습니다. 좀 너무 멀은 것 같네요. 어딘가에 맞으면 이게 안 생기더라고요. 바닥에다 다시 만들어주고 점프를 해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요 녀석은 그냥 됐다. 걸려버렸고요. 얼음이 만들어져서 밀고 있습니다. 벽에 닿았나 보네요. 안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스위치를 켜주죠. 여기가 중간 스위치인데 들어오는 쪽 지금 물이 안 들어와서 사실 지금 당장은 쓸모가 없어요. 나중에 저기 들어오는 쪽도 열어주면 그때 빛을 바르겠죠. 뭐야, 왜 올라갔어? 일단 다시 나왔고요. 저 위쪽은 지금 얼음을 만들어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신발을 얻었던 위치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저기 보물 상자가 있는데 저기 던져 보스 안 키겠죠? 여기도 뭐 똑같이 얼음 하나 만들어주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앞쪽에 얼음이 있는데 어? 이건 상상도 못한 반전이네요. 너 왜 떨어지니? 나중에 이 시스템이 야숨에 들어갔겠죠? 아니야, 빨리. 아이고. 되는 일이 없네. 그래도 다행히 아직 마나가 많이 있습니다. 화살 또한 지금 괜찮고. 아무튼 야숨에 아이스 에이지였나? 아이스 메이커? 뭔가 요걸 선택한 것 같아. 이제 보라살로 바꿔주고요. 냅다 싸주죠. 구름을 깨서 아이템을 획득하고 있고요. 이번 던전에 있는 개구리는 여기 위치에 있네요. 던전 아이템 사용해서 빨리 들어왔다. 위치에 있는 조금 못쓰러 보여야 되나? 대장에 조금 못쓰라고 돌릴만한 저가 벌써 두 번째거든요. 너는 가만 쓰고 오래. 떨어지겠죠. 어디 숨었어? 위로 올라왔습니다. 싸주죠. 계속해서 한대씩 때려주고 있는데 언젠간 죽겠죠. 됐다. 개구리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기억해 주면 개구리의 수거라고 하면 좀 그렇지. 개구리가 면이었나? 뭐였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지난번도 한번 언급했는데 개구리들한테 그 늪으로 오라고 하면은 다섯 마리 모아가지고
연주를 했던 기억인데 아무튼 지금 중간보스라고 하기 좀 그런 두 마리를 끝내고 보스방 키를 얻었어요.